자, 이번 선곡은 말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거 봉투 갖고 있는 중인데 온도주 인성전 식사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말고 딱 있어요. 이건 누가? 자, 오늘도 또 생필품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주원 씨는 어떤 게 좀 필요하신가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아,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네. 예. 좀 뭐 부엌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저 나영 씨는 어떤 게 좀? 저는 고추장 된장. 아 진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영 씨 누구랑 사세요? 저 혼자 사는 여자예요. 아 무섭네요. 첫 번째 문제 우리 나영 씨 하나 선택해 볼까요? 아 제가요? 네. 애. 애? 자. 김나영 씨 샤블렛. 나영 씨 문제 뽑고 있어요. 저 샴푸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나영은 남자친구를 뿅뿅이라고 소개한 적 있다. 명수? 네. 아빠. 주원! 그러세요. 주원? 아빠. 네. 말이 맞대요. 아, 말이 맞네. 주원 정답!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많이 보셨네. 어, 이거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아시는 분 많지 않은데. 젊은 양반이 예. 그저 인생을 좀 살면 안 돼요. 야 조심. 아, 대단하네. 아, 센스가 좋은데요. 아니 저 아빠라고 소개를 했다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저희 집에 무슨 프로그램 촬영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 물건 이렇게 막 보는데 예전 디지털 카메라에 남자친구랑 찍었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누구냐고. 그래서 아빠라고 그랬었죠. 근데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젊지 않아? 나이가 좀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니요, 동갑이었는데 그냥 우겼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아, 나영 씨가 저 지금 남자친구가 없죠? 없죠. 없은 지 몇 년 됐어요? 저 없은 지 1년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사귀었네? 작년에 해졌어요. 작년 가을. 가을이면 네. 성격 차이? 그냥 남자가 질렸구나. 네, 이유는 잘 안 말해주고 떠나요. 네. 노래방 같이 갔었어요? 노래방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래 불렀나요? 지리하고. 항상 불러요. 예,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조용히 살고 싶었겠죠. 자, 저 주원 씨가 하나 선택을 또 해주시죠. 전 느낌표. 느낌표 좋습니다. 아, 박성웅 씨 쌀. 박성웅은 평소 뿅뿅뿅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 진짜 일부죠? 아 그럼요. 봉사! 귀때기. 귀때기 아니죠. 나영! 발가락! 발가락 아니죠. 미선! 콧구멍! 아닙니다. 명수! 엉덩이. 어? 대형. 어 나영! 그거 같아! 대형? 엉덩이. 아 이거 엉덩이야. 엉덩이 이거 너무 정답!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 계신 분들 좀 아 대박 어떻게 엉덩인 줄 알았어요? 우와 아니, 같은 사무실 친하다 있네, 보니까 센스가 있어요. 자주 좀 친하다 보니까 저 퀴즈 할 때는 오디오 필요 없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으세요? 아 몰라요 그냥 대단하시네. 근데 혹시 질환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좀 엉덩이가 작아요. 작아서 힙업 시키려고 항상 이제 그래서 업은 업인데 좀 작은 엉덩이여서 그래서 엉덩이를 어떻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죠. 그거 올리세요? 아니요 탄탄하고 그런 거 이렇게 느끼면서 남들 보면 이상한 생각했네요. 아니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만집니다. 엉덩이를 자주 만져요. 엉덩이 못 봤구나. 나영 씨는요? 저는 코가 많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코를 긁어요. 콧속을. 아니 근데 그 코를 파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코 속을 긁는 거예요. 예.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코 파신 거 같아요. 많이 오해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이렇게 엉덩이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네네. 오른쪽 엉덩이. 아 왜요? 지갑 때문에. 청바지 입었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해서. 청바지 입었을 때 많이 그렇게 좀 하시죠. 내 지갑은 토지도 못 믿어요. 이번에 성웅 씨 네. 문제 또 하나 맞춰주셔야죠. 네, 스 하겠습니다. 스? 스 위에. 자, 주원 씨. 캔디도마. 주원이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뿅과 뿅이다. 뿅과 뿅. 태형. 명수. 태형. 눈과 귀. 아, 명수. 봉사. 몸과 뿅.
엄마 집?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예, 예. 아, 태영. 명, 나영! 태영? 아, 태영. 뒤랑 앞? 아! 앞과 뒤! 아니에요! 어? 아, 이거 뭐지? 아! 미선! 등과 배! 등과 배! 정답! 예. 아니, 야, 등과 배. 특이하네요. 등과 배를 왜 봐요? 등과 배? 그러니까 저도 좀 몰랐는데 제가 좀 대학교 때 반한 여자가 있었는데 공연을 같이 하는 여자였는데 드레스를 입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등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떤 등이? 그 되게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는 등이었어요. 그냥 실크 등. 네, 그냥 네, 그냥 깨끗한. 밴등, 밴등. 저도 자세히 설명 못해. 등에 뭐 이렇게 잡티 없고. 없이. 아, 내가 깨끗한. 참 등들은 없는데. 아, 진짜요? 진짜 제일 깨끗한 부분이 제 등이에요. 배는요? 배는 저는 좀 너무 마른 여자보다는 약간 네, 배 똥배가 있는. 네, 아, 그런 똥배야 참 잘 나와. 네, 유일하게 여자 연예인인데 곱공이만 있는 여자 연예인 저밖에 없거든요.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는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거의 한 뭐 한 8kg가 쪘을 정도로 어. 서로 막 많이 먹으면서 찌우기도 했었어요. 네, 마른 게 좀 싫어. 네. 등에 저 장미문 신는 여자 싫어요? 네. 배 피어싱. 아, 네, 좀 힘드네요. 그 질문 왜 하셨어요? 그럼 그 팬들 다 버릴 거예요? 팬들이요? 어떤 팬들? 등에 무시는 팬들. 2만 4천만 되는데. 아, 잠깐만, 갑자기. 예. 아, 맞습니까? 예, 예. 피어싱만 해도 한 40만 되는데. 아, 40만이 돼요? 예. 지금 세봤어요? 뻥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우리 저. 럴! 자, 김태형 씨 고추장 변장 쌈장! 다행히 하고 싶은 거. 김태형은 뿅뿅뿅을 이용한 개인기가 있다. 뭐야? 콧구멍. 아닙니다. 성우. 성? 속눈썹. 어? 맞나 봐. 정답! 어, 진짜? 아까 혼자 연습하더라고. 속눈썹 위에 올리는 걸 내가 무심결에 이렇게 봤어요. 그게 언제 줘요? 이게 지금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 있어. 그러네. 눈썹이 정말 기네. 우와. 눈썹이 올라가네요. 진짜. 혹시 주원 씨도 혹시 개인기 있어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 좀 도날드다. 어?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따라하다가 된 거예요? 네. 아니 저 나영 씨도 혹시 개인기? 아 예, 여기서 했던 거. 아 이거 되잖아요. 신내리. 드라마 정말 잘해. 한번 보세요. 박성웅 씨하고 주원 씨하고 태영 씨. 감정몰이. 민 소리. 목소리 터지마. 되겠다. 하나 더 선택해 주세요. 가 하겠습니다. 가. 아... 자, 김나영 씨 세상 세계 초반 세대 욕실 세계! 욕실 세계까지 나왔어요? 이거 저 김나영은 이휘재가 자신의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뿅뿅을 했다. 봉산, 청소. 명수, 목욕. 아닙니다. 아, 할 수 있죠. 봉산, 탈이. 탈이 아닙니다. 미선, 가글. 명수, 탈장. 자, 미선. 가골. 가골. 송. 가글. 정답! 아,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제가 다 하고. 아, 진짜로. 저희 여보는 음식 만들어주고. 와, 멋있다. 멋있다. 애칭인가봐요, 여보야. 여보야. 그러면 그 여보야는 뭐라고 불러요? 랑랑아. 랑랑이에요? 신랑 사랑해. 그냥 사랑이 넘쳐요. 그게 말이에요. 보기 좋다. 저기 나영 씨 근데 이게 가글을 했다는 게. 혹시 몰라서? 혹시나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항상 조심해야 돼.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왜 왔어요?
그 이재 씨랑 같이 뭐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 씨가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안경을 핸드폰이랑 안경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챙겼죠.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다가 오빠 전화 왔어요. 너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거 어디 헬스클럽에 맡겨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저희 집 쪽으로 받으러 오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오빠 온다고 그래서 되게 되게 진짜 예쁘게 하고 방송할 때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각을 막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오빠 진짜 정말 핸드폰이랑 안경만 이렇게 딱 닦아서 가셨어. 진짜 손살같이 쳐다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고 진짜 손살같이. 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먹는 스타들의 토크 대결 토크 안에서 오늘 저 야식이 뭔지 독특한데 뭐가 자. 있어? 이게 장어 아니야 혹시? 보이세요? 야! 이거 와 맛있겠다. 저 일단은 저 오늘 뭐 케이크인데요. 이거 저 지금 추출할 때 드시면 참 맛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나영 씨? 슬프거나 황보 씨 친구분 중에 이렇게 되게 친한 분이었대요 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그 친구가 친구 왔다고 수제비를 이렇게 막 해주시더래요. 수제비를 신문지 위에다가 막 이렇게 반죽을 해드래요. 그래서 야 지저분하게 왜 신문지에다가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거 오늘 신문이야. X. 아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어. 아니 웃기리 재밌는 얘기잖아요. 오늘 신문이야. 오늘 신문이라 깨끗한 신문이야. 신선한 신문이야. 야 오늘 신문이야. 자 나영 씨 이렇게 잘라서. 아 잘라 안 되는데. 뛰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영 씨 그러면 안 돼. 잠깐 나영 씨 이렇게 더럽게 했으니까 케이크 하나 사와요. 이렇게 됐죠 됐죠 됐죠. 가운데 사발했어요. 원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말릴 틈이 없었어요. 말릴 틈이 없었어요. 어때요? 한 입만 고구마 고구마. 맛있어?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네가 제가 불렀구나. 야, 진짜 배가 불렀네요. 나영 씨, 근데 배우가 듣겠는데 너무 예쁜데 우리 감독님이 고른 건데 맛없다고 어떻게 다시 갈게요. 맛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장난. 와 녹아. 좀 드릴까요? 저는 예, 양도 안 돼. 박성 씨, 한번 먹어야죠. 저 이 집안이 이제. 대대로 이 술이 상당히 세신 할아버지 때서부터 할아버지는 그때 이제 사업자리라 그래요. 이거를 머리맡에 두고서 주무셨었어요. 그걸 두고서 주무셨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를 할아버지랑 그때 같이 잠을 자다가 제가 5살 때 중간에 깼는데 목이 말랐나 봐요. 그게 물인 줄 알고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먹게 됐나 봐요. 그거는 이제 기억이 없죠. 애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가 딱 보는데 에? 하더니 막 비틀비틀 거리더니 쿵 쓰러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내 술 누가 먹었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다 먹었는데 그때 병원을 갔었으면 제가 좀 더 키도 크고 예, 더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세척하고 이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한 30몇 년 전이니까 뭐 내 아프다고 어? 병원을 가냐고 어? 해장국 먹이라고요? 콩나물 해장국. 5살 때.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을 달랬어요. 야, 이거 5살짜리 어린이를. 아니, 콩나물 해장국으로. 아, 지금도 술 잘 마셔요? 저는 지금도 이제. 야, 자! 박범식, 하나, 둘, 셋! 야, 이거 재밌네요. 심도 없으셔라. 아니 있는 만큼만. 진짜 젠틀하네요. 젠틀하시다. 저기 조은 씨 하나 뭐 더 혹시 저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없어요? 촬영하면서? 폭로 이런 것도 참. 아 그거. 시은 형을 폭로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시은 형하고 저하고 액션 씬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하는 씬이 있었는데 시은 형이 은근히 그 몸을 못 써요. 네. 그래요? 네 몸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있는 힘껏 주면서 저를 이렇게 막 목소리를 막 자꾸 흔드는데 여보! 거지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지 새끼라고 그러냐! 그래 이 더러운 거지 새끼야! 야!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멍이 여기 시퍼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방송 기사, 아니,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마준이 키스 자국 이렇게 목에 그 인터넷에 뜬 거예요. 네. 아~ 키스 캡처. 네. 누가 그 부분을 딱 캡처해가지고 또 전 신경 맨날 신경 써서 여기다 분장을 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는데 보였구나. 어떤 시청자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나가면 네 꼭. 오늘 나가면 꼭 내가 해명을 해야겠다. 옛날에 여기 파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키스하고 가리려고 몰라요? 정말 쉬운 구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거. 저도 당했어요. 그 구혜인가 이제 제 바람개비 문신을 보고서 우리 엄마 어딨냐고 하고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딨냐고 하고 나니까 저도 멍이 들어요. 아~ 여기에 지가 몰입하니까 상대 배우는 신경을 안 써요. 요령을 몰라서 네. 아~ 저도 이제 막 우는 신이었는데 다행히 도움이 많이 됐죠. 예~ 아파서 아프니까 아파서 계속 입대장 시끄럽게 말하지 마 이 새끼야. 우리 엄마 살아있잖아.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다고 대답해. 그렇다고 말해 이 새끼야. 앞으로 짜증나잖아요. 완전 건강. 하나, 둘, 셋.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 제가 아까 뮤지컬 하고 있는 것 중에 여장하는 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서 무대에서 원피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 의상을 사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제가 여자 옷을 뭐 사본 적도 없어서 저희 그 안무를 맡고 있는 그 조안무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남자거든요. 근데 키도 크고 되게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약간 말투가 여성스러워요. 섬세하지. 예, 어머 수고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분이신데 그래서 둘이 같이 그 대학로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자 매장에 아무렇지 않은데 들어가서 이제 여자 옷을 고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통 점원들은 누구 선물해 주시게요? 물어보면 선물할 거 아니고요. 제 옷을 딱 대보면서 아니 막 손도 넣어보고 이거 비춰 안돼 이러고서 딴 것도 막 보시고 이거 레이스라서 아니야 잘 봤어요 이러고 나가고 또 어디 딱 들어갔는데 제가 무대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딱 되더니 그래서 안 비치고 좋은데 마지막에 찢어야 돼 이러고서 또 그 걸음을 가고 찢어야 된다고 옷을 남자가 남자를 대보고 그래서 그 대학로 일대에서 저희 둘이 동성애자로 좀 소문이 연습게 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찢어야 돼가 결정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 감독님이 안 비치고 망사도 아니 길이도 좋은데 마지막에 찢어야 돼 안 돼 다시 걸고 싶어요. 충분히 오해를 아니 오해를 살만아 예. 하나 자 시작. 아이고 축하해요. 50분 대단이요 대단이요. 아니 막내요? 막내예요. 이 막내 같아요. 위로 누구 누구 있는가? 형이 있나? 형하고 형은 몇 살인데? 형은 29이야. 형도 잘생겼어? 형은 효도로 닮았어. 형이 효도로들 나영이는 누구 닮은겨? 부모님? 아니 저 부모님 닮았겠지. 그러니까 엄마 닮았어 아빠 목소리가, 닮았어. 목소리가 어떤 분이 그려? 아빠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번 추석에 고향 갔다 왔지? 놀러 갔다 왔어. 어디? 해외 갔다 왔구만. 아니 그 친구 부부가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나 보고 와야 돼서. 부모님은 잘 계신가 보고 와. 아니 친구 부부는 잘 사는지 궁금하면서 부모님은 안 궁금해요? 아이고 궁금하지? 설에 가면 되지. 아 부모님 왜 궁금한데? 주원대는 그 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저기 배우였어? 중3 때 이제 연기자를 꿈꿨어. 동아리에 들었다가.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어른들한테 잘하는 여자가 좋아. 외모는 안 봐? 이쁘면 좋은데. 홍선이 저 어른들 얻고 다녀. 시끄러워가지고. 속으로 쑥스러운다 봐. 이쁘면 좋은데.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는 없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 엄마가 되게 좋아하셔. 그지? 엄마 이길 자신 있어? 아니면 나랑 결혼해.
아니 사실 그 나도 예전에 저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이게 좀 피곤해가 잠이 든 적이 있거든. 그 후에서 하다 보면은 그 관객 중에 이렇게 보면 특이하게 한 다 보이지. 특이한 표정이나 좀 뭐 자는 거 이런 관객 좀 본 적 없어? 자꾸 그 커플끼리 와서 애정행각을 하고. 극장에서? 남자는 옷도 잘 안 입고 나시 하나만 이렇게 딱 넣고 있지. 하나 입고. 그때 그리고 여름도 아니었어. 여름도 그 약간 중후하신 남자분이 한 명이 오셨는데 딱 그 객석에서 잘 보이는 정 가운데 앉아서 웃지도 않고 미동도 없으시고 팔짱을 끼고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연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어느 순간 나도 대사 치면서 같이 내가 그 사람한테 몰입이 돼가지고. 왜 그래? 좋아, 그러면 저 지금부터 말이야. 손병 오케이. 아, 내려놔. 지난주에 또 손병호 씨가 왔다 갔어. 완투가 있잖아, 완투. 새로운 게임을 또 창시해주고 가셨지. 아, 이거 저 손병호 게임 시즌2.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완투로 가면 돼야. 손병호 게임이. 일단 시즌1부터 한번 좀 가볼까? 자, 그러면 주원대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가발 쓴 사람 좀. 아, 이거 식상요. 180m로 접어. 왜? 180m로 접으리야. 나 188인데. 아이, 뭔데? 아, 미치겠네. 그럼 180 이상 접고. 오, 아, 그렇지. 180 넘어? 저? 왜 안 접어? 너 왜 생각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 접어야 돼. 안 넘는 사람, 안 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접어. 너 접어야 돼. 너 혼자 사는 거, 너 혼자. 자, 자기가 자기요. 너 혼자 접어. 무섭네요. 공격이요, 공격이요. 본인이 고소형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접어. 자자야, 버스 안에서 부르네, 접어라. 유재석이 친구 접어. 아, 또 팽팽하게 또. 야, 요것도 띄워줘요. 보내야요. 띄워요. 친구만 보내요. 도와준 거요. 배구 선수 출신 접어. 그래요, 그래요. 아, 팽팽하네. 팽팽해요. 나랑 노래 불렀던 사람 접어. 이게 뭐야? 나 노래 불렀던 사람 이거. 어? 버스 안에서? 어. 너랑 노래 불렀던 사람. 아, 저 여자 혼자 막 그런. 아니, 바다 많이 씹어, 지금. 아니, 이게 몇 개요? 아니, 아니, 이게 너무 간 거 아니야? 너무 했어, 너무 했어. 아니, 지금. 오래, 이렇게 이게 오래. 물줄기가 몇 개요? 끈적당하다. 끈적당하지, 끈적당하지. 이게 새로 나온 신상이야, 신상. 아니요. 내다녀. 야, 언니도 그 소개 좀 해줘라. 그럼 지울 때 휘발유로 지워? 아, 지울 때 있어. 오일로. 휘발유로 지워. 저 나영대 시작해.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 하고 투 가. 그래요. 요거 하고 이제 선명 게임 투로 시작을 하고요. 투 재밌어. 결혼 한 사람 접어. 아이고. 아, 정말 정말 봉선네요. 물릴 수 없고 이거. 아들 하나 있는 사람 접어. 아, 선생님. 부인 직업이 아나운서일까? 기자일까? 그려. 넌 우리 팀이니까. 그려? 탤런트인 사람 접어. 그려. 화면 길어. 상당히 간단해요. 성대 괜찮아? 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봉선네 시작.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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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렇게 쭉 기어가면 돼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근데 더듬거나 더듬거나 멈칫대거나 멈칫대면 웃으면 탈락이요. 그래요. 그럼 누가 먼저요? 성대가 먼저요. 자, 시작.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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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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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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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 다섯 번. 자, 됐어. 자, 됐어. 야, 이거 게임 시즌 2인데 금방 끝나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성대화 게임 시즌 2! 1분 맞은겨.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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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카다브라
제빵왕 김탁구. 이거 어려워. 김빵왕 김탁구로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방귀선의 검은 눈물. 날래 한 번 더 할래. 끝난 듯이야. 아, 이거 검은 눈물인데 괜찮겠어? 나 그거 좀 소개. 마지막 한번 해줘. 네, 그래요? 아유 이거 참 노스트라다무스. 좋아. 이방향이야. 이방향이야. 저? 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로스트라다무스. 로스트라다무스. 해피트가 너무 좋아. KBS 한국방송.